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4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적은 모두 다르지만 불같은 니즈로 퇴근 후에도 한몸 바쳐 일하는 프로 엔잡러분들. 핵쉬운 꿀부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좌담회 아르바이트.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 좌담회에서 어원을 가져온 아르바이트로 출시 전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식음료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담배, 자동차, 스마트폰,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무 시간은 평균 1시간이며 임금은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업종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AI 음성 녹음인데요. AI의 학습을 위해 목소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업인데요. 성우가 아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문장을 녹음하거나 비대면 또는 대면 등의 토론을 통해 본인의 음성 데이터만 제공하면 됩니다. 문장 녹음은 평균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토론 위주의 데이터 녹음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간당 4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업 모두 관련 카페 모집글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근 후 1시간도 아까운 직장인분들, 꿀부업으로 쉽고 빠르게 돈 모아보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